이왕재 교수의 다민C 이야기 제2부 생명의 파수꾼 비타민C 3. 스트레스와 비타민C 현대인은 복잡다단하게 얽혀있는 일상사로 인해 많은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 스트레스를 마치 숙명처럼 떠안고 살아간다. 스트레스를 순수 우리말로 표현하면 속이 탄다 혹은 열받는다 등이고 좀더 구체적으로는 피가 마른다라고 할수 있다. 이는 우리가 느끼는 그대로를 표현한 것이지만 매우 의학적이기도 하다. 필자는 스트레스를 설명할 때 바람을 예로 든다. 살살 부는 바람은 시원하여 우리를 기분 좋게 하지만 그 강도가 점차 커지면 감당하기 힘든 재난이 된다. 일상의 작은 스트레스는 살살 부는 바람과 같아서 우리의 삶에 활력을 불어넣는다. 그러나 엄청난 스트레스가 우리 몸속에 계속 가해지면 어떻게 될까? 꽤 오래 전이지만 그 피해가 컸던 태풍 매미의 예를 들어보자. 태풍 매미가 강타하면서 부산항에 있던 여러 대의 크레인이 파손되었다. 당연한 얘기지만 태풍보다 강하게 설계된 크레인은 무너지지 않았고 태풍보다 약하게 설계된 크레인은 무너지고 말았다. 이러한 사례를 통해 우리는 스트레스와 사람과의 관계를 쉽게 이해할 수 있다. 여기서 태풍은 사람에게 닥치는 스트레스를 크레인은 사람을 의미한다고 할수 있는데 위의 사례는 어떤 종류든 스트레스를 극복하려면 에너지가 필요함을 단적으로 보여준다. 우리 몸은 육체적, 정신적으로 다가오는 스트레스의 크기를 정확하게 가늠한다. 그리고 그에 맞추어 정확한 대처를 하게 해주는데 그 역할을 바로 자율신경계가 해준다. 그 역할이란 다름 아닌 그 태풍, 가로 스트레스를 이길 만한 힘을 인체에게 주기 위한 종합적인 대책을 수행하는 것이다. 그래서 스트레스 크기에 맞추어 혈압을 올리고 맥박수를 증가시키며 혈당의 수치를 올리는 것이다. 그 결과 스트레스 반응이 시작되면 몸에서 열이 발생하는 것이다. 그 과정을 구체적으로 살펴보자. 스트레스의 의학적 측면을 이해하려면 극단적인 스트레스 상태를 가정해 볼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누군가가 나를 죽이려고 할 때의 극단적 공포 상태를 생각해 보자. 만약 그러한 극단적 스트레스 상태에 놓이면 누구든 죽을 힘을 다해 도망치려 할 것이다. 이때 꼭 필요한 것이 에너지라는 것을 모르는 사람은 없을 것이다. 그러면 우리 몸에서 어떤 과정을 거쳐 적절하게 에너지가 공급되는지 살펴보자. 일단 부신피질에서 소위 스트레스 호르몬으로 알려진 코티졸 가로 코르티솔이 분비된다. 이 호르몬은 빠른 속도로 혈중으로 분비되어 혈중 포도당 농도를 높인다. 아울러 부신 수질에서는 아드레날린이 급속도로 분비되어 심장 박동을 높여주고 혈압을 급상승시킨다. 그 결과 온몸에 빠른 속도로 에너지원인 산소와 포도당이 공급되어 스트레스를 이길 힘을 얻게 된다. 꼭 지적해야 할 중요한 사실은 코르티솔의 스트레스 호르몬이나 아드레날린이 모두 부신에서 생성되는데 이들 호르몬들을 생성하는 데 있어 비타민C가 없으면 안 된다는 점이다. 그래서 단일 장기로 가장 많은 양의 비타민C를 함유하고 있는 장기 중의 하나가 부신인 것이다. 그 정도가 혈중 농도의 약 200배에 달할 정도로 부신 조직에 많은 양의 비타민C가 존재한다. 위에서 지금까지 설명된 사실들은 스트레스 반응의 기본 골격이며 실제로 인체는 종합적인 반응을 보인다. 그 종합적인 반응을 주도하는 신경계를 앞에서도 잠시 언급했지만 흔히 불수의적 운동체계인 자율신경계라고 한다. 좀 쉽게 설명하면 자율신경이란 우리 마음대로 움직일 수 없는 각종 내부 장기들, 좀더 의학적으로는
활근을 움직이게 하는 운동신경계를 지칭한다. 예를 들어 심장의 박동, 소화관의 운동, 혈관의 수축과 이완, 동공의 크기 조절, 땀 혹은 침의 분비나 소화액의 분비 등 우리 의지와 전혀 상관없이 자율적으로 조절되는 운동계를 의미한다. 이 운동계에는 서로 반대 기능을 하는 교감신경계와 부교감신경계가 있다. 예를 들어 심장은 우리의 의지와 상관없이 평생 운동을 하는데 불안해질 때, 즉 스트레스를 받으면 교감신경계의 자극으로 심장 운동이 저절로 빨라진다. 이것은 불안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한 준비 과정이라고 할수 있다. 불안의 원인으로부터 도망치려면 많은 양의 산소가 필요하고 이 산소는 심장을 통해 공급되는 혈액에 의해 전달되기 때문이다. 반대로 평온한 상태에서는 부교감계의 작용에 의해 불필요하게 심장 박동이 늘어나는 것을 막는다. 또한 불안해지면 말초 혈관의 평활근이 수축해 혈관 내경이 좁아지고 이로써 혈압이 높아져 혈액이 원활하게 공급되도록 해준다. 반대로 기관지 평활근은 확장되어 많은 공기와 호흡을 통해 유입될 수 있도록 호흡 기도를 넓힌다. 그뿐 아니라 눈동자는 나를 불안하게 만드는 것이 무엇인가를 분명히 보기 위해 마음껏 확장된다. 또한 불필요한 체액의 분비를 줄인다는 의미로 입속에서는 침이 마르고 손발을 비롯한 온몸에서는 에너지 사용으로 인해 올라간 체온을 낮추기 위해 진땀이 난다. 소화기 내에서는 가급적 많은 양의 에너지원을 흡수하기 위해 소화기의 운동성을 떨어뜨린다. 즉, 음식물이 소화기관을 통과하는 속도가 늦어지는 것이다. 그 사이에 많은 에너지원이 흡수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일련의 생체 반응은 불안의 원인으로부터 도망갈 때 사용할 에너지원 을 모으는 작업이라고 할수 있다. 결국 스트레스의 문제점은 에너지를 많이 쓸 수밖에 없다는 데 있다. 에너지를 많이 쓰면 쓸수록 그만큼 발생하는 유해 산소, 가로 활성산소가 문제가 되기 때문이다. 스트레스의 더큰 문제는 그것이 만성화될 때 나타난다. 현대인에게 가장 심각한 만성질환의 문제로 대두되는 고혈압과 고혈당이 스트레스를 받는 동안 나타날 수밖에 없는데 그것이 만성화되는 순간 고혈압 환자나 당뇨 환자와 똑같은 혈관의 문제가 심각한 문제로 현실화되기 때문이다. 창조주는 우리의 삶이 보다 나아지도록 이처럼 교감신경계와 부교감신경계라는 정교한 장치를 인체에 장착하셨다. 그런데 현대인은 늘 무언지 모르는 불안감 속에서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다. 다시 말해 매일 교감신경이 우세하게 작동해야만 하는 삶을 살고 있는 것이다. 그것도 너무 자주 심장 박동이 증가하고 있다. 이로 인해 말초 혈관의 수축으로 고혈압이 야기되고 고혈당이 지속되어 마치 고혈압 환자 또는 당뇨 환자처럼 살아간다. 나아가 교감신경의 지배가 우세한 나머지 소화기관이 거의 막힌 거나 다름없을 정도로 운동을 멈추게 된다. 시시각각 우리를 향해 달려오는 각종 스트레스가 쉼없이 우리를 교감신경의 지배 속으로 몰아넣고 있는 것이다. 불행하게도 이러한 교감신경의 작용을 매개해주는 아드레날린은 그 자체만으로도 심하게 면역 체계를 억제하는 것으로 밝혀져 있다. 다시 말해, 아드레날린이 암이나 감염에 대해 무방비 상태에 있도록 만드는 것이다. 많은 종양 학자의 보고에 따르면 인체 내에서는 계속해서 100만 개의 정상 세포 중 하나의 비율로 종양 세포가 생겨난다고 한다. 그러나 모든 건강한 사람에게는 새롭게 생겨나는 암 세포를 계속해서 죽일 수 있는 능력, 즉 종양 세포 살해 능력이 있다. 결국 양쪽의 반응이 팽팽한 균형을 이루거나 혹은 종양 세포 살해 능력이 우세할 때 암에 걸리지 않고 건강하게 살수 있는 것이다. 종양 세포가 생기는 반응은 발암 물질에 의해 일어나지만 반대로 종양 세포가 생기는 것을 막아주는 기능은 다름 아닌 면역 기관의 역할이다. 따라서 면역 기능이 향진되어 있으면 발생하는 종양 세포가
일정 수준 이상이 되지 못하도록 강력하게 억제할 수 있다. 그러나 면역 기능이 억제되어 있으면 새롭게 생기는 종양 세포에 대한 제어가 어려워져 암에 걸릴 수도 있는 것이다. 최근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커다란 스트레스 후에 암이 발병하여 사망하는 예가 많다고 한다. 따라서 면역 기능을 억제하는 중요한 인자 중 하나가 스트레스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스트레스에 현명하게 대처할 수 있을까? 가장 중요한 것은 스트레스의 크기를 줄이는 것이다. 삶의 여유를 가져야 한다는 얘기다. 우선 조급함을 버리고 평안한 마음을 가지려는 노력을 지속적으로 해야 한다. 현대인의 스트레스 중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이 과중한 업무로 인한 시간적, 육체적 스트레스임을 감안할 때 여유 있는 마음은 스트레스의 크기를 줄여줄 뿐 아니라 일의 능률도 올릴 수 있다는 점에서 일석이조의 효과를 나타낸다고 할수 있겠다. 더욱 근본적인 대책은 우리를 힘들게 만들고 때로는 두렵게 하는 각종 스트레스로부터 원천적으로 자유로워지는 것이다. 대표적인 예가 언제 어디서든 우리의 삶을 맡길 수 있는 신실한 신앙을 갖는 것이다. 몇해전 우리나라 보건복지부에서 흥미롭게도 과거 몇 10년 동안 사망한 사람들의 직업별 수명을 발표했다. 중요한 것은 이 통계가 어떤 학술적 목적이 아닌 우리 국민의 자연스러운 삶의 모습을 그대로 반영해주는 통계 수치란 점에서 그 의미가 크다고 할 것이다. 발표에 따르면 수명이 가장 긴 사람은 성직자였는데 수만 혹은 수십만 명의 성직자가 사망한 평균 나이는 84이었다. 반대로 가장 수명이 짧은 사람은 언론인과 스포츠인인데 평균 나이는 65이었다. 이 통계 수치를 학술적으로 활용하려면 사망 원인을 엄밀하게 분석해야 하겠지만 84과 65이라는 통계치는 분명 의미 있는 차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왜 성직자는 오래 사는데 언론인은 그렇지 못할 것일까? 이에 대해 학술적으로 답을 내리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다. 다만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언론인은 스트레스의 상징이라 할 만큼 업무로부터 많은 스트레스를 받고 있고 성직자는 스트레스 자체도 적을 뿐더러 그것을 처리할 수 있는 든든한 배경이 있다는 점이다. 그렇다면 이것도 저것도 할수 없는 상황일 때 스트레스를 극복하는 길은 무엇일까? 앞서 말한 것처럼 스트레스에 문제가 지속적으로 많은 에너지가 사용되고 그로 인해 계속 증가하는 활성산소의 문제라고 할때그 폐해를 줄일 수 있는 황산화 비타민제를 복용하는 것이다. 대표적인 황산화 비타민제에는 비타민 C다. 이것은 수용성이라 작용 시간도 빠르고 거의 부작용이 없는데 우리 몸에서 필요로 하는 곳이면 어디든 즉시 달려가 활성산소의 독성을 중화시킨다. 비타민 A, 비타민 E, 베타카로틴은 지용성 황산화 비타민제로 복용량에 제한이 있지만 분명 황산화제로서의 고유한 기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비타민 C와 같이 복용하면 더욱 큰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이에 대해선 뒤에 자세히 설명할 것이다. 사 도련사와 비타민 C로 이어집니다. 감사합니다. 스토리 양입니다.